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하는 이 업데이트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한번 이렇게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저는 긍정의 메시지를 많이 담았고요. 굉장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풍성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코로나가 어떤 그런 그 충격을 이렇게 가져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도전 과제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풍성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창투사라고 이렇게 등록이 된 중기부에서 나온 이 벤처 투자 금액의 성장인데요. 10년 동안 보면 투자 금액은 거의 4배, 그리고 투자 업체 수는 3배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사실은 반쪽입니다. 왜냐하면 신기사 라이센스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한 그쪽의 통계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산이 되어 있는 우리 금융경영연구소의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거의 5배 이상을 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딱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별로 이런 벤처 투자에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서 성장률이 17%가 됐다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벤처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무려 7.5조가 되는 이 정도의 그 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일본보다도 규모가 더 많은 거라서 벤처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각 영역별로 어디가 투자가 늘어났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이게 창투사 버전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바이오가 가장 많이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ICT 서비스, 많은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그런 데서 늘어났겠고, 그리고 유통,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쿠팡, 마켓컬리 이런 회사들의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의외로 보면 이런 그 제조업, 소부장, 게임 쪽의 투자는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 않아서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회수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M&A가 너무 이렇게 비중이 작아서 이게 적다 문제가 있었는데 더 적어져서 아마 이게 배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잘 안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한국의 그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은 전 세계에서 한 4, 5위권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보다도 사실 벤처 투자가 많은 나라에 이렇게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매년 이걸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하는데 5년 전에 1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이런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언론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한 80개를 넣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7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회사들도 240개 이상이고요. 실제로는 언론에 노출하지 않고 그런 데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회사들도 이제는 그 20개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보여주는 것은 좀 더 이런 투자 유치를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신호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한 그 1년 반 전부터 이렇게 그 유니콘이 많이 늘어나서 11개까지 이렇게 유니콘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화제가 됐었던 큰 엑싯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에 그 수아랩이 미국 코그넥스에 의해서 한 2,300억에 인수가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 또 놀라게 한 배민 딜리버리 히어로 딜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큰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타트업들이 매출을 얼마 못 올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빅히트나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는 5천억 이상의 매출, 마켓컬리도 거의 5천억 가까이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 회사들이 많이 있고 또 다 적자를 내는 것은 아니고 빅히트, 무신사, 하이퍼커넥트, 스마트 스터디 등은 상당히 큰 몇백억 이상 수준의 이런 그 이익들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 또 내 국내 내수만 하지 않느냐 이런 또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빅히트라든지 하이퍼커넥트, 스마트 스터디 같은 회사들은 이미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큰 포션, 거의 해외에서 돈을 버는 이런 회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이런 스타트업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더 잘 진화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초기 이런 스타트업 지원 체계에 많이 이렇게 그동안 지원을 했다라고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성장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고, 특히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비 유니콘, 혁신 아이콘 등 기보나 신보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그 이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관심을 얻고 좋은 스타트업들한테 이런 지원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많이 우리 생태계가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포트폴리오가 이미 100개 이상이 넘는 이런 초기 투자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곧 200개, 300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프라이머, 블루포인트, 스파클랩스, 퓨처플레이, 스프링캠프 같은 이런 그 투자사들이 앞단에서 극초기 회사들한테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예, 이렇게 쌓아가면서 어느 정도 좋은 스타트업들을 걸러서 시리즈 A 단계 투자사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롯데 엑셀러레이터, D2SF, 드림플러스 같은 CVC들도 많이 대기업 계열 엑셀러레이터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현상은 한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루포인트가 이 상장에 이제 또 조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면 거의 세계 최초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이용관 대표님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공공에서 만든 스타트업 지원 센터들이 너무 많죠. 이미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두 가지 이런 센터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프론트원이 공덕동에서 7월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디캠프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신데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방동에 굉장히 멋진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여성 스타트업 지원 센터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그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 오피스들이 늘어나면서 그 공유 오피스들이 저렇게 많아진 스타트업들의 그런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그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괄목할 만한 그런 그 변화는 패스트5가 급성장을 하면서 지점을 이제 25개까지 이렇게 내면서 위워크를 추월을 했고요. 스파크 플러스도 주춤하고 있는 위워크를 이제 그 이 앞 그 추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 여성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80개의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그 스타트업 중에서 제가 세어봤는데, 여성이 그 CEO로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제 기억에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두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회사들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게 이런 그 스타트업 지도를 만들면서 160개 이상을 이렇게 그 이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따가 정경선 의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셜 벤처들도 성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런 그 변화는 이런 그 구독 경제 스타트업이라든지 SaaS 스타트업 같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저는 이건 글로벌 트렌드와 궤를 같이 하면서, 한국에서는 뭐 유료로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든지 구독 이런 모델이 어렵다든지 SaaS, B2B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서서히 깨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는 생태계 전반적인 분위기, 이게 작년 말에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요. 계속 좋아지고 정부의 지원도 좋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코로나가 어떤 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아까 그 김범수 대표님이 미국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곧 일본 이야기도 있을 거고 중국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요. 한국도 타격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한국은 완전한 그런 락다운이라든지 재택 그리고 뭐 이런 비즈니스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런 충격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월, 4월에 코로나가 그렇게 그 기승을 부렸을 때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지가 되면서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느려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5월부터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계속 큰 투자들은 역시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50억에서 거의 2천억까지 투자가 지난 그 2, 3, 4월 올 초반에 이렇게 일어났고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 뉴스를 이렇게 전하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그래픽인데요. 큰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2분기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1월, 3월을 봤을 때는 벤처 투자는 작년 대비 한 4% 정도밖에 줄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경영연구소에서의 이런 전망으로 보면 올해 벤처 투자 금액이 6조 원 정도로 해서 전년 대비 거의 20%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우리 그 이 벤처들이 이렇게 볼 때 창업가들이 코로나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42%가 이렇게 나왔는데 의료, 교육, 소비, 오피스 이런 쪽에서의 그 기회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흥미로운 이런 중요한 좀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 건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K-방역으로 이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바이오에서 이런 그 벤처 투자를 받은 회사였고요. 그래서 이런 벤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과 창업자들의 이런 그 에너지가 이런 위기를 이기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스타트업 섹터별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이렇게 그 화살표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미친 데들이 더 많고요. 이커머스 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커머스와 물류는 더 수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이 스타트업계의 콘텐츠들은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이용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는 당연히 중요성이 더 이렇게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aaS 서비스 이런 솔루션들도 당연히 일을 재택으로 하고 원격으로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교육도 거의 다 온라인 교육 회사들이기 때문에 더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흥미로운 것은 이런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플랫폼이 뜨면서 HMR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음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고요. 그렇게 되면서 음식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렇게 뜨기 시작을 했고 부동산은 전 보합이라고 보고 있지만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오히려 잘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패션 뷰티는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옷을 안 사고 화장품을 덜 사서 좀 타격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온라인 회사들은 그래도 괜찮았던 편이고요. 여행은 해외여행은 타격을 받았지만 국내 여행 플랫폼들은 지금 다시 정상으로 다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같은 경우도 비대면이 디폴트가 되면서 오히려 기회로 더 좋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보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도 이런 그 기회를 얻고 있고 실물 경제가 타격을 얻으면서 광고 쪽은 좀 타격을 얻고 있지만 이런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고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혼자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뜨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가 많고 적응력이 뛰어난 스타트업들은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니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하게 유니콘의 증가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미국도 이렇게 줄고 있고요. 올해의 새로운 국내 유니콘 소식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에 넥스트 유니콘 후보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곳인데 여기서 사실 빅히트는 코스피 상장 예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몇 조짜리 유니콘으로 올 후반기에 이미 그 공식적으로 상장 회사가 될 예정이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유니콘에 가장 근접한 회사는 얼마 전에
2천억 투자를 받은 마켓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 유니콘이 된다면 이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아직 밸류에이션으로는 그 정도 단계에 가지는 않았지만 넥스트 유니콘으로 기대되는 스타트업 두 곳을 제가 꼽는다면은 샌드버드하고 당근마켓. 왜냐하면 정말 빠른 이런 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샌드버드는 글로벌한 이런 그 트렌드에 탔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과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타다 이슈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지금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라고 하죠. 이것을 허용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런 그 많은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요. 또 CVC를 지금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또 이게 어떤 한국 생태계의 변화를 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여성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여성 심사역 비중을 제가 5년 사이로 이렇게 해서 그 벤처 캐피탈 협회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심사역들이 600명에서 지금은 857명까지 늘어났는데 여성 심사역의 비중이 조금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7%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여성이 대표인 벤처 캐피탈은 148개 회원사 중에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카카오벤처스 정신아 대표님, TBT 이람 대표님, H인베스먼트 안신영 대표님, IBK캐피탈 최현숙 대표님이 계시고요. 아, 본엔젤스의 송인혜 대표님이 또 계신데 거긴 회원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2020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이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라고 했고요. 여전히 엑신 문제, 그 IPO 시장 이런 M&A 문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심이 많지만 과연 상생을 만들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이렇게 갖고 싶고요. 또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교류가 끊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니콘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터진 3월에 사실 제가 TBT로 이렇게 옮기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옮긴 거고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도 타격을 받아서 뭐 망하는 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스타트업들은 예상보다 굉장히 강인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어느 쪽이 더 잘 적응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 재택근무로 일하는 거, 그리고 화상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일, 환경에 적응하는 것들은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큰 대기업보다 훨씬 더 스타트업들이 잘 적응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대라서 스타트업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든든한 벤처 투자자들이 뒤에서 버티고 있고 적절한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펀드가 많이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경쟁적으로 한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스타트업의 미래는 그래도 밝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